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와요. 빨리 찍고 들어갑시다. 추워. 자,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꼭 먹어야 되는 해산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황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복이 그때 산란기이기 때문에 임진강, 본강까지 올라가지고 많이 잡히고 또 맛있는 시기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산으로 왔어요. 아주 산골로 왔습니다. 추워. 왜 여기까지 왔냐면 이곳에서 황복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복 양식장을 찾아왔는데요. 황복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양식장에서 회를 떠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황복회를 또 먹어보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비 오니까 빨리 들어갈게요. 따라오세요. 자, 양식장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조명이 없어요. 상당히 어둡네요. 근데 규모가, 야, 양식장 규모가 꽤 큰, 커 보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생소한 게 있죠? 여기가 알을 부화시키는 장치라고 해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화가 다 끝난 상태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장치를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복원을 부화를 시킨다고 하네요. 자, 이쪽 보시면은 황복 어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예. 예. 귀엽다. 아, 황복이 이렇게 노란 황금빛이 있어서 황복이라고 이름이 젖어 있대요. 복어들 중에서 이런 배가 조금 노리끼리 한 복어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건복도 배는 조금 노랗잖아요. 얘네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노란빛이 전체적으로 띄고 있어요. 그래서 등 쪽도 살짝 노란빛이 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요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알을 깬 녀석들이 저기 부화장에 있어요. 되게 쭈그매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가보시죠. 자, 이곳은 부화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보고 새끼들이 있대요. 근데 정말 안 보여요. 그냥 무슨 깨 같은 것들이 동동 떠댕기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있대요. 안 보이는데 있대요. 한 요게 일주일 된 거고 이 녀석이 자라는 데까지는 몇 년이나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3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먹을 수 있는 추라. 3년. 자, 그러면은 양식장은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저쪽 황금수산 쪽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판매를 하시거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판매를 하세요. 황복회를. 거기서 손질하는 거랑 황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은 그 왜 수자원 공사 같은 데서 네. 치어 방류도 많이 하잖아요. 치어 방류 사업은 네. 경기도하고 파주시, 네. 고양시, 김포시 네. 세 군데서 해요. 아, 그런데 요거 여기서도 막 납품을 그때 방류할 때 예, 예, 납품을 하나요? 예, 예. 좋다. 여기서도 치어 방류를 어족 자원을 위해서 꾸준하게 방류를 하죠 매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방류한지. 예. 작년부터 치어 방류했던 것들이 또 올라오고 있었고요. 아. 그전에는 복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혼자서 하는 게 거의 한 번 그 시즌에 100마리가 안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뭐 200마리, 300마리씩 잡았던 거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방류하면은 그 성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거니까 더 많이 잡히기는 하겠네요. 예. 황복은 또 공인비? 인건비? 그렇죠. 그게 많이 든다고. 그래서 더 비싼 거라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손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양식은 독이 없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복원은 원래 먹이에 따라서 이렇게 독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사료가 주된 먹이기 때문에 독성은 없다. 그렇지만
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래도 이 녀석들도 자격증 소지자들이 손질을 해야 된다. 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알은 절대로 안 된다. 알은 양식이건 자연산이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독을 먹고 졸립다 그러면 독이 독을 먹은 거야. 그래서 낮에 먹고는 그래도 사람이 졸립다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아, 저녁 때는. 밤에는 모르지. 모르고서 그냥 죽는 거라니까.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그 저녁 때는 웬만하면 복회를 안 먹어요. 자, 이곳은 황금수산 작업장이에요. 이곳에서 직접 회를 떠서 진공 포장해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직접 모셔서 사가시는 이런 장소도 마련이 돼 있네요. 자, 이곳에서 그럼 저희도 황복을 조금 장만을 해가지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수산 365에서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금수산에서 요 세트는 황복 지리 세트예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완전 밀키트인데요? 그러게요. 너무 좋은데? 자, 이게 참복 정확하게 1kg라고 하더라고요, 이 양이. 자, 이렇게 나름 또 세팅을 짠 하고 해봤습니다. 먹음직스러워요. 황복 상당히 비싼지만 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리도 깔끔하게 그냥 뭐 따로 할 거 없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쏟아붓기만 하면 돼. 다 밀키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일단 첫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와사비만 살짝 얹어서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 탱글탱글하네요. 그리고 황복은 또 미나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너무 향긋하지? 오! 야, 이거 진짜 미나리에 싸드셔야 된다. 황복은 그냥 미나리에 싸드셔야 돼요. 너무 궁합이 잘 맞네. 양식 황복은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오, 이거 매력적인데요, 정말? 와. 술 두 잔 먹은 거 해장 다 됐네, 그냥. 한 잔 더 하세요. 와, 이거 좋다. 정말 좋다. 한 번 정도는 꼭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양식 황복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산 황복을 먹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요번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리에 위치한 임진대갓집을 왔어요. 자, 이곳에서는 자연산 황복을 먹어볼 겁니다. 앞서 양식 황복을 소개시켜드렸다면 자연산 황복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한 1kg를 썰어 놓은 거예요. 요 정도 양이 1kg에 황복을 썰어 놓은 양인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먹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또 그거네요. 껍질 무침. 요거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세트로 나오는 거 같네요. 자, 경건한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자, 소주 한 잔 일단 들이키셔야죠. 오늘은 박 회장이 한 잔 할게요. 이게 또 주방장 팀 실장님의 주방 스킬이 중요한 게 얼만큼 이 복원은 얇게 썰 수 있느냐가 스킬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스킬인데 참복은 원체 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러운데요? 숙성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이거 바로 잡은 화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질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부드럽게 느꼈거든요. 아닥아닥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뭐 그런 식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오셨다.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역시 장인의 손길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입술 주세요. 너무 세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한 입 딱 먹는 순간 와 했어요 저. 아, 진심으로. 이 방법은 뜨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떠도 안 돼. 그죠. 내가 아는 흥복은 최하 1년에 3번은 먹어봐야 흥복 맛을 알아.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맛있대는데 맛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게 먹어요. 먹다가 그 다음에 어디 먹는데 저번 맛이 아니네. 이상하네. 그래서 세 번째 먹을 때 아 그래 첫 번째 먹던 맛이 기억이 나. 그렇게 흥복 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면 흥복 특유의 맛을 느껴. 이제 이맘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한국에 맛집 보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인지감으로 안테나 세우고 전화 문자 그렇죠. 또 이걸 먹어야 1년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예, 일단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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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네, 네 완전 짱이에요. 완전 완전 아, 감사합니다. 완전 지성을 잡고 완전 잘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요렇게 미나리에 싸서 미나리, 오이, 무슨 딱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미나리 향이랑 약간 씁쓸한 향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네요. 좋다. 쫄깃쫄깃하니 맛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장님 껍데기 무침을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네. 이거야. 이거야? 그거야. 회무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큼해. 껍데기 무침을 한번 먹어볼게요. 듬뿍. 상큼하고 꼬숩죠. 껍데기 자체는 그냥 무맛이죠. 무맛. 무맛인데 좀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니까 식감으로 먹는 거죠. 야채가 새콤하니 산뜻하게 잘 묻혀 놓으셨네요. 조합이 좋다. 강하지 않아. 강하지 않아요. 자 이제 회를 어느 정도 먹었더니 또 지리가 나왔습니다. 복지리는 꼭 먹어야죠. 이게 세트예요. 복지리까지 회, 껍질 무침, 복지리까지 세트. 여기 보시면은 정소도 들어있고요. 각가지 좀 뱃살 같은 게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뼈도 들어가 밑에 깔려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꼭 먹어야 돼요. 이 지리는 빠지면 섭해. 오 맛있다. 회보다 지리다. 너는 회 먹을래 지리 먹을래 그러면 나는 지리 먹겠는데요. 단번에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오늘 황금수산 가서 양식도 맛을 봤고요. 그리고 이곳 와서 임진대갓집 와서 자연산 황복도 맛을 봤습니다. 진짜 1년에 여러 뭐 여력이 되신다면은 한 3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좋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